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3일 최병욱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가 있었죠. 대검찰청에 대한. 그런데 그거는 오늘 새벽 1시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한 1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뭐 식사시간 빼고 오늘 새벽 1시까지, 1시 넘어서까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 제가 어저께 오후에 해드렸고요. 근데 뭐 그 중에 이제 뭐 명장면 이런 것만 뽑아서 이렇게 또 그 유튜브를 한 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가 그 오늘 새벽에 끝난 것 중에서 제일 주목되는 부분, 이거는 어저께 안 나온 부분이고 오늘 새벽에 거의 마지막 질문을 할 때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 질문인데 그에 대한 답변, 대권 관련입니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우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요즘에 언론에 또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 후보로 계속해서 조사가 나오고 있다.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뭐 그동안 수고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동안이라는 게 이제 그 국정감사 시간 동안에 뭐 12시간을 넘게 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잠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침묵을 했습니다. 이제 생각을 가다듬은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답변을 잘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저는 뭐 미리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잠시 침묵을 이어가다가, 지금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요,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이고, 지금 더군다나 임기를 9개월이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년 7월 24일일 거래요. 아마 제 기억에는 7월 25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2년 임기니까 지금 9개월 남았습니다. 9개월 남았는데 지금 벌써 뭐 임기 후에 뭐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는 있는데, 답변을 만약에 뭔가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뭐 당장 이제 여당에서 정치해라, 그 자리는 정치하는 자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공격을, 물론 지금도 그런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또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아, 저 정도면 정치해야 되겠네, 왜 검찰총장으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정무적 감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거는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모범 답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 또 토를 달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소임을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요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요 발언을 둘러싸고 아마 오늘 이제 오늘부터,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이거에 관해서 뭐 당장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옷 벗고 정치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뭐 정치를 하라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옷을 벗으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딱 잘라서 부정하지 않았네, 이거에 상당한 기대감을 걸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그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중에 퇴임 후에 정치를 해라, 그러면 뭐 찍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편이 갈리는 것이죠. 벌써 이게 윤석열 정치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그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김도우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방법을 어떻게 봉사할지 이런 방법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긍정도 아니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고 부정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후 옵션, 퇴임 후에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변호사를 할 수가 있겠죠. 검찰총장 하고 나서 어디 뭐 큰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
그 변호사 고문 같은 거로 변호사를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뭐 후배 검사들한테 그 전관료죠. 후배 검사들한테 전화 한 통화 두 통화 뭐 이렇게 하면 요즘 가격으로 뭐 거의 억대 뭐 그게 전관료입니다. 없어졌다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있습니다. 전화 한두 통화 하면 그냥 뭐 구속될 사람이 구속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바꾸는 게 정말 그 검찰개혁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조국 전 법무장관을 구하는 거 또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거 뭐 이런 게 검찰개혁이고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얘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적 호응을 못 받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원래 90%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걸로 응답자들한테 물어보면 곤란하죠. 개혁에 반대하면 그거는 무슨 적폐세력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혁에 찬성합니다. 검찰개혁 찬성하죠. 그러나 제가 보는 검찰개혁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는 검찰개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법조 기자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조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보다 저도 꽤 많이 압니다.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들보다야 제가 당연히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는 거 하는 것이 저는 바로 이런 것이다. 전관내후 정말 이거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두 번 그게 드러났을 때 가혹하게 일벌백계로 처벌한다면 저는 전관예우가 없어질 거예요. 전관예우는요 말이 전관예우지 사실상 현재의 검사와 현재의 판사들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옷 벗고 나갔을 때 자기들이 처할 위치 때문에 누가 전화 한 통화 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처리해줍니다. 이게 전관예우입니다. 특별히 부탁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라내느냐 하는 걸 연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메스를 들이대니까 그 메스를 무디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만 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고 반개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 놓인 옵션은 첫 번째가 변호사일 것이고 그러면 이 변호사 글쎄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봐서는 뭐 고문 변호사 같은 거 할 가능성 뭐 없지는 않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 될 것인가. 저는 이 사람이 뭐 봉사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봉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수임료 받고 고문료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봉사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양심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정말 봉사라는 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을 그만둔 다음에 어디 외국에 해외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봉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뭐 직접 반대급부를 받고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봉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봉사 말고 뭐 국내적으로 이런저런 봉사도 있죠. 뭐 무료 법률 상담 뭐 이런 것도 봉사일 수 있겠는데 잘 아시지만 검사 출신은 뭐 형사법 이런 부분은 잘 알지만 뭐 민사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더군다나 특수부 검사 출신은 그런 거 잘 많이 잊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료 법률 법률 상담도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무료 법률 상담하면 바로 정치하느냐 출마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저는 그 부분은 배제돼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집에 봉사하는 거 뭐 그거는 그냥 그 을의 남편으로서 할 일이고 마지막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치. 지금 저는 김도읍 의원이 질문한 것도 바로 이런 정치를 할 것이냐 이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뭐 모범답안 플러스 약간의 그 어떤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기문 현상이 있을 겁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 조금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기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물망에 올랐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뛰어드는 과정, 뛰어드는 직후부터 얼마간의 여러 가지 언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한 난관을 초래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지만, 자 그러면 현재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야권 대선 후보로 10%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3%, 3%면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대표,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죠 지금, 무소속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동률입니다. 3%포인트 요 정도, 요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어제 그 10시간이 훨씬 넘는, 12시간이 훨씬 넘는 이런 국정감사를 보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 여당 의원들의 그 집중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반기문 전 총장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기문 전 총장과 비교하는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자, 그거에 뭐 그건 저도 이제 앞으로 아마 무수히 많이 해드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바로 과단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단성.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별명은 아시죠? 유만. 유만. 슬리퍼리 일. 슬리퍼리라는 게 미끄럽다는 겁니다. 기름 바른 장어. 장어가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거기다 더군다나 미끈미끈한 기름을 더 발라놨으니까 어떤 일이냐.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비난조의 별명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사람이 참 깔끔하게 뭐든지 처리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그 어떤 저 미끼 같은 데에 걸리질 않는다. 그물에.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샤프하다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다. 어찌됐든 간에 정치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런 것이. 왜 그러냐. 정치는요. 정면으로 맞설 때는 맞서고 피할 때는 피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반기문 사무총장과 상당히 비교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여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같았으면 피했겠죠. 이 사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피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또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제가 과단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단점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간다면 반기문 전 총장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정치에 그 안착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그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제를 기폭제로 해서 아마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권 후보로서의 적합성 뭐 이런 거를 뭐 이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하겠죠. 조사하게 되면 3%가 아니라 기존 이제 다른 후보들, 지금까지는 3%로 거의 비슷했는데 다른 후보들을 훨씬 능가하는 아마 지지율을 기록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벽은 하나 있습니다.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친박 지지자.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친박 지지자의 벽을 넘어야 하는 그런 그 핸디캡이 좀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뭐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차츰차츰 한꺼번에 그 벽이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풀어야 할 과제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또 생기냐. 국민의힘에 있는 힘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게 반기문 현상의 역효과였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워낙 압도적인 지지율로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 당에 있는,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 있는 다른 후보들이 뜨질 않습니다. 이 그늘에 가려서. 앞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얘기를 안 했지만 이렇게 지금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지지율 뜨질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역효과라면 역효과다.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다시 과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정치를 포기할 때의 그때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국민의힘이 다시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러고 윤석열 총장을 배제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설계를 잘 이루어야 되고, 내년 4월까지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 설계를 하고, 4월 이후에는 아마도 이제 조영원 대표는 5월까지니까 아마 그때 조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 나서 조기에 대권 후보 경쟁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원내대표를 다시 뽑자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시 뽑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원내대표와 새로 뽑힌 대표가 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7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기 전에 옷 벗고 나와서 자 우리랑 경쟁하지 않으면 배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국민의힘에는 다시 또 여러 가지의 변화가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은 또다시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현실이 그렇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아마 지금 김종인, 조호영에 이은 다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권 문제를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후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